11월 8일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 아침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민감한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LA시 의원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녹음 파일까지 해서 공개된 건데요. 이 발언은 한인 데이비 김 후보가 출마한 연방 하원 선거의 향방까지 뒤흔들 전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이 데이비 김 후보를 급히 모시고 긴급 인터뷰 진행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며칠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좀 민감한 이슈가 터져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는 몇 시간 만에 아주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네네. 자, 간단하게 우선 오늘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죠. 네, 네. 시의원들 얘기. 네, 저희 이제 LA 시의원 3명이 이제 개인적인 미팅을 가졌게 됐는데 네. 거기 미팅의 오디오가 링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노출이 돼서 그 1시간짜리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심한 말들, 이제 그런 인종차별 말들을 예. 심하게 하죠. 부연 설명을 네. 드린다면 일종의 핫 마이크 같이 된 건가요? 그 본인들은 그게 녹취가 되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죠. 네. 이제 당연히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한 말들을 네. 이제 하게 됐었죠. 자, 어떤 심한 말을 했는지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누리 마티네스 그 시위원장님이 이제 아, 그 가스컨 요번에 이제 새로 되신 검사장이 아, 그분은 완전 이제 시시다. 이제 아, 완전 이거다. 제가 한국말이 부족해서 순화해서 말씀하셨지만 예. 뭐 F워드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F워드. 예. 예. 그분은 이제 흑인들과 편이니까 그분은 F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말하고 그런데 그 중에 또 저희 한인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악적인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코리아타운에 있는 a walking Koreans, the short dark people. 그런 말까지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요 얘기는 예. 제가 좀 디테일하게 풀어가고 싶어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이거부터 우선 하고요. 방금 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누리 마르티네즈라는 LA시 의장이 한 말 지금 네. 대신 해주신 건데 네네. 코리아타운에 있는 오아킨 코리안 조금 막 그 까무잡잡하고 아이 지저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아킨 코리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코리아타운에는 네. 이제 그리고 진행자님 제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누리 마티네스가 이제 거기 말에 참여했지만 네. 이 부분 이제 길시디오 시의원님이 말한 거예요. 워킹 코리안부터 길시디오부터 여러 명의 케빈 데일리온까지 다 있는 얘긴데, 대화에서 그러니까 워킹 코리안은 코리아타운에 이제 사시는 스페니쉬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멕시코 이제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첫 고향이 오아카 이제예요. 그래서 인디지너스 피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하고 다르니까 그분들은 새까맣고 키가 조그마하고 못생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시의원분들이. 원주민들을 네. 얘기한 건데. 네, 그렇죠. 한인타운에는 워킹 코리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워킹 코리안.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얘기는 쓰지만 워킹 코리안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풀면 뭐 같은 부류로 친 건지 우리 한인들을 아니면 예. 그들 작고 까무잡잡한 워킹 그들이나 네. 코리안이나 그냥 같이 쳐버리는 건지. 예. 뭐 해석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명확한 거는 그 코리아타운은 네.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별로 중요한 데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킹 코리안 두 민족들 다 그냥 까마잽잽하고 키가 네. 조그맣고 못생기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 이제 인터뷰하면 네.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화가 나네요. 화가 많이 나죠.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LA 시 의회에 있는 뭐 그리고, 시의원 예, 네. 아니 진행자님 그리고 또 그 또 연결되는 거는 코리아타운이 여기 여기에 10 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10 지구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시 의원이 지금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헤더 헌트라는 분이 네. 이제 시 의원으로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 녹음 파일에도 다 박혀요. 이 헤더 헌트 분은 이 시 의원 3명 말에 잘 들으니까 얘를 협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요번에 시에 대한 리디스트릭팅에 대한 그런 이제 비밀들도 이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참 입에 담기 힘든 더러운 정치적인 음모나 거기다 플러스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지금 나와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자,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은 LA 시 의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명인데 네.
이 세 명의 LA 시의원들이 한 이런 발언들이 지금 출마하신 연방 하원 34지구 데이비드 김 후보의 어떤 선거 운동에도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잖아요. 네. 네,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런 행동은 저희가 정치인이든 후보든 저주를 해야 되고 컨뎀을 해야 되고 액션을 요청해야 됩니다. 강한 액션을. 네. 이런 레이시즘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누리 마티네스하고 그 다른 위원분들은 다 리사인을 해야 돼요. 네. 사직서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신 지미 고메즈 분 그 케빈 데일리온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명하고 절친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너무 놀랬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끝내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케빈 데일리온하고 이제 두 명 리사인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에 대한 정치적인 비밀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걸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네. 그런 말을 듣고 나 끔찍하다라고 거기까진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말 듣고 끔찍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 표현만 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시의회 의장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는 네. 현직 34지구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인데 네. 반대로 이제 데이비드 김 후보는 거기에 대한 공식 입장이 리자인해라. Resign. 네. 이 시리 이 시리가 it cannot be controlled by racists. 그거는 no question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리더분들이 그 리더십을 갖고 그런 포지션을 갖고 이런 강하게 어느 디렉션으로 가야 할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딱 해줘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지부지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다면은 그러면. DC 가서도 우리를 대표를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에서도 그냥 조용하게 있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34지구가 이런 상황이고 제일 가난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될 때 참 이 정치인들이 이 커리어 정치인들 싹 다 워트아웃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이제 네. 그렇게 듭니다. 네. 자, 제가 하나 더 좀 들어가 네. 볼게요. 네, 네. 지금 뭐 코리아타운에는 오카나 코리안 뭐 작고 까무잡잡하고 이런 비하를 많이 했는데 네. 이 말을 들은 우리도 기분이 나쁜데 사실은 이걸 코리안이라기보다는 그 작으신 그런 원주민 계통의 그 저 멕시칸들 히스패닉계들을 욕한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지역구에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예, 저희 지역에는 이제 스페니시 프라이머리 스피커 분들이 이제 60% 되는데 네. 지금 보일 하이츠는 주로 멕시칸 아메리칸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 코리아타운하고 웨슬릭 쪽에는 이제 다른 민족들 뭐 살바도르, 과테말란, 와켄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쪽에 계신 분들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전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정치 시에 계신 커리어 정치인 멕시칸 분들을 이제 지지를 많이 떨어지겠죠. 네, 예. 현직 지미 고메즈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 지역의 이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마음이 데이비드 김 후보에게 많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네. 뿐만 아니라 그 누리 마트레즈 시의장이 그때 발언한 것 가운데 흑인 비하 발언도 있었어요. 네. 예, 네, 그 동료 의원의 입양아. 예, 그 시의원 마이크 보는 이제 입양 아들이 있는데 네. 입양 아들이 흑인 아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애를 골목 뒤에서 이제 팬다, 이제 뭘 좀 고치고 가르쳐야 한다, 이제 그런 심한 말들을 했었죠 그 녹음에. 그리고 뭐 네. 백인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흑인 입양아 마치 악세사리 같다라는. 악세사리 같다는 표현을 했었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 케빈 데일리온이 아마 케빈 데일리온 시의원님이 이제 네. 그 말을 발언한 거로 네. 기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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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흑인들의 표심도 요동칠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예,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SNS 보시게 되면은 네. 블랙 커뮤니티에서 많이 난리 났죠. 예, 지금. 네. 그런데 또 이런 이제 멕시칸하고 히스패닉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그거를 전혀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예를 들어 요번에 그 CD1 1지구에서 새로 되신 시의원 유니스 헤르난데스 분이 완전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리사인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분도 오늘 이제 저희를 공식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시게 됐죠. 네. 예. 선거 며칠 남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뭐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악재지만 뭐 네. 반대로 데이비드 김 후보에게는 죄송합니다. 뭐 선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호재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자, 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할 때 34지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중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게 이제 노숙자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 빼고 다른 정책 가운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중점적인 거 하나만 오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노숙자 문제가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가난이 이제 크고 한데 거기에 대한 또 연결된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커뮤니티 세이프티 최근에 그 링컨 하이츠에서 청소년 두 명이 죽었어요 총으로. 그다음에 또 하일랜드 파크에서도 가게 아저씨가 청소년들한테 스쿠터를 맞아서 죽었어요. 이 청소년들이 왜 갑자기 그런 그런 이제 나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 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커뮤니티 센터들, 또 체육관들이 없구나. 이런 clean, safe space, green space 공간들이 없구나. 우리가 이런 데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슈를 address를 해야 하는데 모든 이제 지금 정치인신들은 그냥 너무 슬프다. 그걸로만 땡? 이제 그런 립서비스만 하지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되면은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유스 센터 체육관들 그다음에 또 그런 커뮤니티 세이프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에다 투자하고 관심이 많이 네.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 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데이비드 김 후보가 그 상당히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구나. 또 이 네. 정책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프로시저 같은 걸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네. 그런 지역의 청소년들에 관련된 내용 네. 예를 들면 네. 뭘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네. 뭐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네. 뭐 구체적인 그 샘플 좀 들어주세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뭐 잘나서 뭐 뭐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시민들 거기 사시는 분들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컨 하이츠에서도 그 청소년이 두 명이 죽었었을 때 네. 제가 그 링컨 하이츠 네이버헤드 카운슬 가서 참여를 했었어요. 네. 거기 이제 2시간 동안 그 주민들이 거기 그 동네에 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말들을 2시간 동안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데들도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사는 집안들이 이제 지난 인터뷰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34지구에는 이 집 한 집안에서 제일 많이 사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다. 왜냐? 렌트가 너무 비싸서 여러 가정들이 한 유닛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렌트가 비싸고 여러 가정들하고 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고 갈 데가 없고 나쁜 짓들 하고 이제 그렇게 어울리게 되는 상황들인데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니까 네. 집안이 복잡하니까 네.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책가방 던져놓고 나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은 예. 두 짭, 세 짭, 네 짭을 뛰면서 관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뭐 이걸 조그만 거 하나 했다고 자기 뭐 잘 났다고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주민들을 진짜 테케어하고 이 하게 되려면은 네. 이런 것들 신경 쓰기 시작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한국에 가면 네. 이 지역 조그만 지역 소위 말하는 동네마다 네. 청소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센터들 많이 있거든요. 네. 아이디어를 좀 벤치마킹해서 네. 당선되시면 네. 그 지역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이 좀 쉽게 와서 네. 쉬고 네. 놀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청소년 네. 센터 하나 지읍시다. 네네. 네. 그럴 겁니다. 네. 네. 그건 뭐 제가 이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당선 될 확률이 매우 지금 높아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예. 우리 지금 많은 한인 유권자분들에게 네. 당부하실 말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풀뿌리 선거니까 이제 저희가 10달러, 100달러, 이제 200달러 그냥 하실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스페셜 인트레스의 돈을 안 받는 이유가 저희가 그걸 받게 되면은 제가 당선된 다음 6시간 이상
이상씩 그 대기업들하고만 만나고 유권자들하고 전혀 못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돈에 대한 협박을 받으면서 당에 끌려기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유권자들한테만 오직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대기업 돈을 전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방에 있는 돈이 다 그런 대기업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고치게 되려면 이런 선거에서부터도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요번에 유권자 등록 꼭 해주시고 유권자 등록을 안 하셨다면은 그러면 11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그 열흘 동안 가셔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지 그 이제 투표지를 받으신 분은 그걸 꼭 필아웃 하셔서 이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기업 활성화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네. 기업을 위한 대변자 대리자 네. 되기보다는 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들의 일꾼이 되시겠다. 제가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를 연방 하원으로 보냅시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자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네. 힘내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만간 굿뉴스를 갖고 당선인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님. 연방 하원 34지구 데이빗 김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